원. 17번 찬양하겠습니다.
슈가 이해하는 씨.
쫓아서 하늘의 어떤 것에도 내릴 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설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에 능력 주여 말씀으로 설령이 인도하시옵소서.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주변사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능력 주여 말씀으로 설령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쟁 설령이 인도받은 모든 과정 내시도록 설령이 인도하시옵소서. 없나이다 내가 없대 역사해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에 능력 주여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충만하시도록 설령이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주시도록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쟁의 말씀 인도받은 믿음의 사람들 내시도록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이 없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설령이 인도받은 모든 관행시도록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샬렐루야 주가 비밀로 나가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한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저만시도록 설령이 인도하게 도우니 아버지 전쟁의 설령이 인도받은 모든 관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영성을 정할 수 있는 선령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하나님의 선령이 열불과 주문한 마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문한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문한 누리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신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요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주시옵시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선령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시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험에 충만히 하나님에서 처마시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없나이다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주시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없나이다 아버지 여러분들의 큰 문제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연약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모든 연약수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나이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모든 연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오직 언약 속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수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언약 속으로. 오직 언약밖에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마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속상해서 통곡,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요? 불평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한탄해하면서, 몹시 눈물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라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바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 치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현실문제 치료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내 세력을 제대로 제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답 왕국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혹의 영들을 분별시켜서 미혹의 영들의 속임수를 제대로 간파시키고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언약적인 한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한 통곡이 아니었어.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나 마늘 먹고 싶은데, 나 양파 먹고 싶은데,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 순댓국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왜 만나만 주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네? 헐! 만나만 준다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헐, 이산이 이단이네. 이씨. 사상이 이단이긴 하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단이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게요.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오래 견뎠잖아. 오, 꽃이 건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 무엇보다도 여호와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토록 인생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와가 오실 그 땅. 가하다.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죠. 가하다.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이 땅,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일 왕국의 영광, 새 예루살렘 등의 영광을 주고 싶어서 가하다. 모세를 보내셔서 사람을 세우셔서 데리고 나왔는데 가하다. 데리고 나오는 역경 속에서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땡볕에 불볕에 죽지 못하게 열사병 일사병 걸리지 못하게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밤에는 추워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40년 동안 물론 이때는 40년이 아니었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누가 하늘의 만나를 먹어요. 이 하늘의 만나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양식 본질적인 근원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생들이요 나 소고기 먹고 싶어 돼지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도 먹고 싶어 닭고기도 먹고 싶어 그걸 못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 육신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한을 품었어. 가나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한을 품었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처럼 육신적으로 원망불평한다 이거예요. 3절에 집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불신앙 충만해. 불신앙은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맞아. 그게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성취되어질 언약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암보다 더 사악한 병이에요. 사탄. 사탄적인 병이야 불신앙은. 불신앙은 불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약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꽃집. 눈이 열렸네? 네. 꽃집. 먹고 살기 바빠요. 다 먹고 살기 바빠요. 꽃집 전도? 하지 마. 한마디만 하세요. 2절, 3절, 생략. 그러니 미리미리 앞서가지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수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센터, 중앙, 세상의 중앙, 예수가 오실 또 완성되어질 나라가 이말, 왕국이 이말,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성이 도래할 그 센터인데 그 영광의 노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거야. 칼에? 처자가 내 부인도 내 자녀도 다 사로잡혀질 거야. 칼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노예로 살자 그냥. 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 칼이 어디 있어요? 들으세요 그냥. 칼이? 우리 인성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칼 먹고 싶지. 칼. 4절에 이 예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대항하여 우리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에요. WCC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왜 몰라요? 꽃지 권사. 적그리스도가 모든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왜 몰라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자과학, 세학, 미디어, 교육, 법이 통합되는 것을 왜 몰라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면 미안하지만 예배 안 들어도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뭐지?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당연히 누릴 수 없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승리해야 돼요. 네, 그 영광의 비전이 보이면 지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예요. 연결되어 있음을 왜 몰라요? 오, 은혜 속에 오, 은혜 속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제3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 통합을 해야 가톨릭, 정교회,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합을 시켜야 그 센터에 모든 종교의 성지인 그 예루살렘 시온 센터에 적그리스도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기 위할 위에 준비하고 있는 걸 왜 몰라요? 알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러한 총체적인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 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누구야? 결단 내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나니? 너도 마찬가지야. 꽃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냥 떨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떨어지다. 어?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 이런 개념이야. 부서 보인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생명 걸고 바로와 싸워서 사탄의 조직과 싸워서 쉽지 않게 녹록지 않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이겨내고 끌어냈는데 나쁜 일이네. 대략 7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나쁜 일이네.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 죽고 지금 이게 몇 년 전의 얘기예요? 세면? 내가 700인지 70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 4천, 5천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4천 년 되겠죠? 4천 년 이상 돼. 4천에서 5천 년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명수가 700만밖에 안 돼요. 응?
그들이 학살되지 않았으면 일본 인구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학살. 물론 중세시대에도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거 다 패스하고 히틀러 시대에 700만 명이 죽었거든. 그 인구만 살아있으면 지금의 일본 인구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그게 재앙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아니,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왜 다 죽여? 왜 다 죽이냐고? 언약 받는데요. 연사.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맨날 복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나 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과 사와 복. 생사 화복, 사는 거 죽는 거 화와 복을 주신단 말이야. 복 뭐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복만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놓치지 말아야죠. 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런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엄청나게 극심하고 엄청나게 뿌리 내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더 밀려주지 마세요. 받기 힘들어. 영적인 문제가 전이 되기 때문에 영향받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또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교훈을 주셨구나 하지만 약간 시달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원하게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모든 낙심 가운데 엎드려 버린 거야, 그냥. 이거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세대 가운데 유다지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지파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윗대에 올라가면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지파가 됐어요. 물론 갈렙의 조상들이 유다지파화가 된 거죠. 알겠어요? 대략 430년 이전에 일이겠죠. 지금 말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430년 이상 그 이전에 그렇게 유다 지파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삶의 이유대로, 삶의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모든 게 원망거리야. 아니, 먹고 살게 하는 것도 은혜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나는 거 은혜 아니야? 부모님 계신 거 은혜 아니야? 어? 대변 잘 놓는 거 은혜잖아. 아니,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감사 제목 놓치게 마귀가 속이는 거지. 그만큼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그렇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니? 여러분, 감사를 계속 고백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겨. 그 영적 싸움인데 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내가 손해잖아. 내가. 이미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누가 손해야? 내 손해지. 또 누가 세노야? 누가 손해야? 내 자손이 손해인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파급 효과가 있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이의 효과가 있어요. 알겠어요?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진짜. 아멘. 그런데 이렇게
눈이 열린 여호수아와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언약의 땅이니까. 왜? 주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니까. 왜? 조상들이 밟았던 땅이니까. 왜? 예수아가 오실 땅이니까.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완성, 구원의 완성의 응답을 누릴 그 현장, 먼저 누릴 영생의 몸이 될 그 현장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믿지 마세요, 제발. 내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 상태 믿지 말라니까. 왜 자꾸 믿으려고 애를 써요? 나를 너무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을 당하잖아요. 발전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뻐하셨어요. 1세대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2세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 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1세대예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거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셔야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전도의 열매 누리면서 안팎으로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놓치지 말고 누리란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의 언약만 믿으라니까요. 답은 언약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믿어? 믿음도 좋아. 응? 너무나 믿음이 좋아. 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를 믿는지 몰라. 자기 믿다가 손해봐. 나는 나를 안 믿잖아. 나도 안 믿어요, 나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믿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뉴에이지 사상이고 부처 사상이에요. 내가 해탈이 되면 부처가 된다. 부처 사상.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게 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는 왜 깨달아지냐고. 깨달아지니까 나는 안전할 수가 없어. 너무나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나는 고생스러워. 이것도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DNA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순리대로 인도받아야지.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리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단.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야,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많고 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확신이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마. 왜 자꾸 원망불평 불신앙하냐고. 이거야 지금. 제발 좀 너 믿지 마. 너한테 착각하지 마. 그게 마귀의 속임수인 걸 왜 몰라? 알면서도 왜 속아? 미친년이. 속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는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언약만 두려워하면 이 언약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 언약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요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반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 증거했어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을 사람 남을 거고 이길 사람 이길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인도를 못 받죠? 타탕. 왜냐? 각 사람의 분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두 탕, 세 탕, 네 탕 뜹니까? 분복이 그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언약적인 확신, 언약을 기준 삼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조직 속에서의 어떠한 질서,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틀, 이게 중요하지 언약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들한테 그 틀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WCC 조직된 교회에서 컸고 자랐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거기서 응? 예배당이 놀이터고 예배당이 추억의 장소고 모든 것들 다 거기 들어가 있어. 꽃밭도 내가 만들고 돌도 옮기고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데 지붕 올라가서 추리도 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추리 예쁘게 만들려고 나무 잘라가지고 또 오고 화분에 심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응? 교사 한 명 없을 때 얼마나 입이 거친지 시골 애들 입이 엄청 거칠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난이가 하는 욕은 기본도 안 돼. 근데 나는 그 욕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교사 한 사람 없고 유초등부 이렇게 우리가 그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해야 되니까 교사 한 사람이 없고 내가 다 있잖아. 아니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 교육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막 거미줄이 막 득실거려 구석구석이. 근데 그 나이 어렸을 때 뭐 가도 20살이잖아 20살. 나는 이게 빗자루 질하면서 아니 내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빗자루 질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야? 내가 막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튼 희노애락을 겪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을 뿌리치게 만들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 참 안타깝죠. 각 사람의 분복이 그거예요.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전인적 그리스도와.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불신앙을 경외하지 말아라.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 때까지 다 갔어. 이렇게 언약적 화신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믿음을 선포하는데 온 회중이 화나잖아. 자기는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나쁘겠죠. 대부분의 사람 아니에요. 온 회중이야. 성경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두 사람 영적인 리더십 빼놓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죽죠. 머리 좋네. 죽는 줄 아나? 당연히 죽지.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뿌리를 뽑고 소원들의 뿌리를 뽑고 영적으로 개혁시키고 갱신시키는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알면서 왜 드러난다고 부끄러워해? 왜 방콕해? 반대가 돼야지. 인생이 이렇게 허망해요. 얼마나 사악해. 믿음의 말을 전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누구요? 멋있니? 그때에 그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히 보고 계셔. 아멘. 나니가 지금 언약적인 확신대로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시자 오네. 여러분,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삶의 이유 목적대로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총말이 역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총말이 나타나지게 하여 조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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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말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없는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총말이 나타나주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총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조시옵소서. 아버지 순간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시오. 이도 성령이 인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험원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총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 주시옵소서. 선교 운동을 펼치기 원하나이다. 말씀 운동을 펼치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제자 운동을 펼치기 해주시옵시고 전도 운동을 펼치기 하시고 선교 운동을 펼치시도록 아버지여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언약과 영담들에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면들에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사들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들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왕년 영광 돌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아들의 세면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명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들에게 주시옵소서. 도우니 하나님의 시아들의 하나님의 모든 자장이 하나님의 시아들의 영광이 정원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영적인 문제가 이미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 문제가 이미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 문제가 이미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문제가 이미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시원약과 영답 속에 사랑의 성이 누리는 믿음의 선대제를 신령이 인도하셔서 도우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려게 도왔나이다. 하나님의 시원된 공대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정신사 인생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원 모든 현장에서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령이 여충원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도왔나이다. 은혜가 없네 충원이 나타나시게 해주셔서 도왔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려게 도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려게 도왔나이다. 주의 천년이여 충원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성을 시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아들들에게 도와 우리 하나님의 신앙과 함께한 영과 말을 내게 도와나이다. 성령의 물로 새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새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새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새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Yeah.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새 생명을 살려내고 절대연장전도제자 재생산운동을 펼치며 절대연장선교제자 재생산운동을 펼치며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그러한 예수와의 천만교회를 재생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추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의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 승리의 멸류관의 응답을 누릴 귀한 백성들의 모든 소망과
실현되어질 그 미래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시야 없네.